그릴 수 있으려나? 일단 축을 그려볼게요. 축에서 이쪽이 아니다. 자, X가 1이고 Z가 5면 요 정도? 여기를 지나는 여기 1, 여기 5, 그렇죠? Y가 0인 여기를 지나는 이런 느낌으로 선을 하나 꺼보고 L1입니다. 그다음에 L2는 X가 5가 되고 그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보조선 끄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1,5에서 여기 위에 떠 있는 형태다라고 봐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는 5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위쪽으로 쭉 가는 형태겠죠? 요렇게 얘는 어디서 출발했냐 그러면 X5고 Y가 마이너스 1이 되네. 아, 이 직선 끄으면 헷갈리니까 점선으로 할게요. 여기서 옆으로 간 여기를 지나는 그 다음에 L3는 Y는 5가 되고 Y는 여기 있고요. Z가 1이다. 그러면 자, 5에서 위로 조금 올라간 이 지점을 지나가는 여기 나란한 이런 형태다. 이거 점선 아닌데 실선으로. 자, 얘가 그 직육면체에서의 그 꼬인 위치에 있는 것들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처음에 끈게 얘가 1,5, 1, Y는 모르겠고 5가 되는 형태. 맞죠? 그 다음에 얘두 번째 끈게 X는 5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고 Z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점은 X는 모르겠고 Y가 5가 되고 Z는 1이 되고 그럼 여기 바닥에 있는 값은 Z가 다 1이겠죠?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 이쪽 부분은 Y가 다 5가 될 테고 그럼 얘랑 만나는 거 위로 끌어올려 보면 여기랑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정도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려나?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 얘가 축인데 안 헷갈리게 옆으로 살짝 비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럼 나머지 점들 한번 찾아봅시다. 이 점은 X좌표가 여기가 1이고 같은 평면상에 있으니까 얘는 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얘는 Y 값이 얘랑 같은 면에 있을 테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Z는 얘랑 같은 위치에 있을 테니까 얘는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Z가 5로만 바뀌겠죠. 그럼 얘는 5랑 마이너스 1이랑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또 Z가 5로 바뀌죠. 1이랑 5랑 5랑. 그 다음. 자, 이 점은 요점부터 합시다. 요점은 X가 5로 똑같고요. X는 5로 똑같고. 그 다음에 Y는 얘랑 같고. Z는 두개다 같고. 자, 위의 점은 X는 5고요. 그다음에 y 값은 얘랑 같고 z 값도 5가 되고. 엘2는 꼬는 위치에 있다. 직류면체니까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생각해 보면 x의 차이가 얼마냐? 그럼 x는 얼마 차이 납니까? 1이랑 5니까 여기 x 방향으로는 4만큼 차이 나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니까 6 차이 나고요. z 값 차이는 1에서 5니까 여기 4죠. 16에다가 6 곱하니까 96이 다 맞는 말이고. 모서리 점 중에서 OP에서 최소값. 자, 요 뒤쪽에 여기 원점이 있는데,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건 어디일까라, 지금 입체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위에서 쳐다보면 어디쯤에 있을까? 위에부터 좀 결정을 해볼게요. 자, 위쪽에서 보면, Z 무시하고 XY만 보면 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X라는 거 감안하고, 얘가 플러스 Y라는 거 감안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1,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X 방향으로 1,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얘는 1, 5를 지나고, 얘는 X가 5, 마이너스 1 지나고, 얘는 5, 5를 지나고. 이런 형태로 위에서, 그러니까 Z2 위에서 쳐다보면 이래 생겼겠죠. 그럼 일단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건이 점인 거잖아. 그 다음에 모서리 중에서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x는 1이 되고 y는 0이죠. 그러면 모서리가 여기를 연결을 안 했네요. 요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위에서 찾아봤을 때이 점은 여기 위에 있는 Z가 5가 되는 위치에 있거나 Z가 1에 있는 위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이 점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상의 점은 1, 0, 5가 되거나 1, 0, 1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얘가 최소겠죠. 원점이랑 거리 구하면 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